대구 경북이 박정희 시대에 들어와서 대구는 섬유, 포항은 철강, 구미는 전자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대구 경북을 이끌어왔습니다. 그런데 전자와 철강은 여전한데 섬유는 이미 30여 년 전부터 쇠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. 대구가 GRDP가 전국의 꼴찌가 된 것은 섬유가 쇠락기에 들어섰을 때 대체산업 또는 산업구조 대개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구가 쇠락해진 겁니다.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와서 작년 7월부터 대구를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전부 산업재편을 시작을 했습니다. 양겸희 의원하고 윤도현 의원께서 주장하는 이 파이밸리 프로젝트도 시스템 반도체이기 때문에 대구의 5대 신산업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전문기업인 텔레칩스가 판교에서 본사를 대구로 왔습니다. 대구에 또 오늘 아침에는 한국 팹리스 산업협회하고 경북대학교 전부 같이 업무 협약도 체결을 했습니다. 대구가 왜 5대 신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가는 그 성패가 달린 것은 TK신공항입니다. 우리나라 항공물류의 98.2%가 인천공항으로 나갑니다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위 고부가가치 산업들은 수도권 이남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. 물류 비용 때문에 또는 연구 인력이나 또는 R&D 인력들이 지방으로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TK신공항을 통해서 의료시설, 복지시설, 문화시설 그리고 각종 교육시설 전부 완비를 해서 대구 경북 주변이 수도권 못지않는 그런 정주 환경을 마련할 때 국토균형발전이 되고 인천공항에 집중되고 있는 항공물류의 40%까지 대구 경북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대구 경북이 수도권에 필적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40% 이상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대 경제권을 만들 수가 있다. 그 준비로 지금 TK신공항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이 신공항을 처음 예정할 때보다도 활주로를 3.8km까지 확장을 할 겁니다. 그렇게 되면 대구 TK신공항을 중심으로 유럽이나 미주 장거리 노선도 바로 갈 수 있는 인천에 대체할 수 있는 중남부권의 제2의 공항이 될 겁니다. 그걸 위해서 최근에 달빛철도도 261명을 서명을 받아서 발의가 되어 있고 그 철도가 완성되면 남북권, 중남북권, 호남 물류나 여객도 대구로 오게 됩니다. 그건 한 시간밖에 안 걸리니까요. 이 양근희 의원이 파이밸리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난 왜 파이밸리인가 그랬더만은 그 배치하는 게 뭐 파이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좀 시행이 되었으면 합니다. 메모리 반도체는 내가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한테 물어보니까 수도권에 이미 투자한 게 앞으로 10년 동안은 투자할 여력이 없답니다. 그래서 대구 경북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작년부터 방향을 틀고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 양금희 의원은 대구 시정을 우리가 대규모 혁신 개편하는 데 늘 도와주고 또 앞장서서 국회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대구시장으로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. 잘 좀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
대박 좋아 파이팅 네. 네.